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티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강원도의 이슈를 예리하고 속 시원하게 자세히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날선 비판과 독설로 중무장한 시사계의 아이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이게 요즘에 아니 근데 네네. 네. 네. 그 시사계의 아이돌 이게 점점 네.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SNS에서 네. 제가 네. 축하한다고 달았거든요. 근데 네네. 어떤 분이 아니 시사계의 아이돌께서 축하했는데 고맙다고. 네네네네. 누군지 물어봐 주세요. 누군데? 박 PD가. 아, 참나 이거. 아니 하여튼 이거는 네, 우리 교수님 한 사람은 쓰더라고요 한 사람. 우리 교수님이 저희 우리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처음부터 꿈꿨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성공하셨어요. 여기 유통이 네. 안 되네. 네. 좀 많이. 아,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많이 네. 좀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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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5월은 또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면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해가지고 이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이 가장들은 좀 힘든다고는 해요. 아, 주머님 지갑 열고 다녀야 네, 된다고. 계속해서, 네. 그러나 하여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나 이럴 때 또 밤 아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부모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야 될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가정의 네. 울타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이 또 많대요. 그러니까요. 뭐 부모가 네. 사망하실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질병에 걸렸을 수도 네.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혼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네. 경우에 따라도 요즘에 네. 그것도 많잖아요. 아이들 학대하고 막 그렇죠. 방치하고 막 이런. 아니 전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지금 옛날이 아니고 요즘인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학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이 가정 위탁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아이를 잘 돌봐줄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잘 못하게 될 때 사실 바로 이제 보호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그 사랑 따뜻함을 좀 조금 느껴보라고 해서 맡기는 곳이 위탁가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오늘 좀 우리 CU인사이트 정한 주제가 가정위탁 아이를 부탁해요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오늘 그 이 주제를 잡고 또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아주 법적으로 이게 저기 제도화된 거더라고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아예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제도랍니다. 그러네요. 네. 또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아, 그 법 얘기가 나오니까. 아, 예, 예, 공부하셨겠죠? 자, 이게 네네네. 그 법 3조에 보면은 네네. 자, 가정위탁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맡겨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네.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친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네. 아이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일시적인 그렇죠. 네네네. 일시적으로 네.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예.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 네. 의미겠죠. 네. 그다음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네. 마침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네,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친가정 그러니까 자기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인 그런 그렇죠, 제도예요. 그렇죠. 일반 네, 네. 그냥 고아원이 이런 시설보다도 네. 예, 예. 조금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그냥 어느 정도만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가정 이렇게 많아요. 있대요. 아, 그리고 참. 우리 도내에서도 9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부모들의 그 이혼. 이것이 이제 39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부모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 이거 좀 마음이 아픈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은 뭐 학대나 부모들의 방임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위탁가정에 가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그쵸.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네. 정말로 그래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삼촌 고모 이모가 맡으면 괜찮지만 전혀 관계 없는 가정에서 맡아준다면은 정말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그게 예. 상당히 그 예.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네.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위탁 가정, 가정 위탁 이 문제의 어떤 그 문제점 제도에 뭐 한계 이런 건 없는지 이 전문가를 좀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잠시 후에 가정에 달은 진짜 좋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아, 네. 강원도 가정 위탁 지원센터
남궁재정센터장을 잠시 후에 모시고 네. 궁금한 거 좀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이슈부터 정리해야죠. 가정의학 아이를 부탁해요. 교수님. 아니, 이렇게 가슴 아픈 일 이런 거는요. 이게 날카로우면 이게 잘 이게 발휘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속고 그 끝을 좀 감추고. 네. 네. 저는 뭐 그 이 네. 만 명이나 되고 강원도 내에도 거의 9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900명.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금이 생각나요. 소금? 네. 소금 같은 이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네. 우리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아, 이 네, 위탁가정 그렇죠. 역할 하시는 분들. 네, 이 제도도 아. 그렇고 그분들이 네, 우리 사회를 썩지 않게 하고 우리 사회에 네. 어쨌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소금 같은 존재를 하는 분들이 아닌가. 좋다. 그런 생각이 와닿네요. 그냥. 네. 선배님 어떻게 좀. 저는 사실 진짜 위탁가정 이걸 보면서 네. 사랑. 이게 참 무엇보다도 네. 그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가장 필요한 거는 역시 사랑 아닌가 하는 네. 생각에 사랑.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네. 코멘트를 하기가 좀 죄송스럽네. 그렇죠. 하여튼 뭐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주제고 네, 가정의 달에 어울리게 네. 이슈들을 다 하셨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서로 그렇습니다. 칭찬해주면서. 네. 아 이거 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남궁재정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사람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네네. 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누구나 그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하죠, 친자녀들을.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친자녀들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군가가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거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가정위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지원이라는 게 되게 어떤 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위탁 부모를 하실 분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 네. 또 위탁된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도내도 아까 저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우리 네네. 도내 상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내 아이들이 약 900명, 960명 정도? 와, 거의 1000명 가까이. 작년에 1000명이 좀 넘었고요. 네네. 해가 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약간 변동은 있는데, 워낙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보다는 저희가 좀 천천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가정이탁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전국적으로 네 번째로 맞습니다, 저희가. 도민 인구 수는 별로 안 되는데 네네. 네 번째로 많은 거고 네. 비율이 아니라 절대 숫자가 네 번째로 많다. 네네 절대 숫자가 네 번째로. 그래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완전히 복귀될 수 있도록 뭐라 가정이 회복돼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느 정도 돌봄 기간이 한 위탁 가정에서? 위탁이 시작되면. 네네네. 아이들이 그 친가정으로 복귀하면 정말 좋은데 네네. 그 친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종결된 아이들, 네네. 위탁이 끝난 아이들 중에 약 20% 정도밖에는 친가정으로 복귀를 못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성년이 돼서 네네. 끝날? 아. 네네. 위탁 얘기를 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가정에 위탁을 시키느냐. 네. 네, 물론 저 친인척 관계도 많다고 하니까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골라내서 네, 위탁을 맡기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 그걸 골라내서 이렇게 상대를 선정을 누군가가 이제 부모님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첫 번째로 가셔야 될 게 요즘 행복센터, 행정복지센터를 가셔야 되거든요. 가셔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 직원들이 그 아이와 관련된 양육자가 누가 대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서류 검토나 이런 상황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혈연 관계의 뭐 친인척들이 없으면 저희 가정위탁센터에 일반 위탁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게 되고요.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제 비혈연 관계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예비 위탁 부모라고 해서 미리
선발하고 교육훈련돼서 약간 이제 대기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는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본인은 그 위탁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을 하고 네네. 교육도 받고 네, 대상자가 돼서 대기하다가 네네. 이제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그럼 이렇게 그런 정말 위탁을 받아야 될 아이가 됐을 때 네. 그 아이도 아이의 의사도 존중이 되나요? 저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 집으로 갈 거예요. 뭐 친인척이라도. 네. 대부분 이제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의사를 반영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은 의사를 네. 반영하는 기회를 제가 주는데 위탁되기 전에 사전에 모임이나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또는 위탁 부모 입장에서 아 우리 한번 새로운 가정으로 한번 꾸려봐야 되겠다,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결정돼서 그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받아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야 다 이제 사랑으로, 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아이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아이 키우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비용도 많이 들어야 하고, 네. 물론 마음고생 이러면 뭐 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네,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 지원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 네, 그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로 그 아이가 혼자서 생활해야 된다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급여들을 받게 되는데 그 급여의 금액이 뭐 50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탁을 해주시는 위탁 부모님들한테도 지원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모님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전까지는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작년부터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 누구한테 권고예요? 자치단체 장한테. 아, 그러면 돈을 내는 게 자치단체 장인가요? 네, 네. 아, 그래서 시장님, 군수님들이 관심이 좀 없으면 좀 네네. 주로 이렇게 적게 주시는 것도 있고 관심이 많으시면 좀 더 많이 주시거나 공고 수준을 빨리빨리 맞춰주시는 지역도 있는데 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원주가 좀 적게 주셔서 걱정이 많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조사 다 해왔어요.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화천 태백 지역만 그 권고상을 잘 받아들여서 네네. 20만 원이고 그 외 지역은 15만 원. 근데 원주는 12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지 않아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거 왜 이러나. 왜 그런 거예요? 원주가 제일 돈이 없나? 관심이 없나? 아, 그거 20만 원 맞추시는 1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원주시에서 네. 1억이 없으셔서 안 하시는 것 같진 않고 1년 예산이 1조가 넘을 텐데. 네, 모르셔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해서 알려주시면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원가 좀 센터장님이 세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세요. 그럼 원주 시장님한테 원창국 시장님한테 카메라 보고 부탁 좀 하세요. 괜찮아요. 아, 부탁 뭐 부탁. 네, 몰라서 그러시는 거면 특히 더 아주 낯설어가지고 어디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아 이거 카메라 보고 하지 마. 네네네. 강원도의 많은 그 시군청 자치단체장님께서 20만 원 맞추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 시장님 아마 모르셔서 지금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5월 달이니까요. 올해라도 20만 원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알았어요. 맞춰드릴게요. 네. 아, 네. 그렇게 아마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위탁을 가야 될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위탁을 받아줄 분들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늘어납니까? 어떠세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리 위탁이나 친인척 위탁은 혈연 관계 있기 때문에 그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바로바로 찾아서 연기를 그렇죠. 시켜주는데 네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정말 어려운 상황인 아이들이 일반 위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위탁은 비혈연 관계에 준비되어 있는 위탁 부모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강원대 아직 한 100분이 안 되세요. 한 80분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죠. 친자녀를 양육하거나 훈육하기도 어려운데 혈연, 비혈연 관계에서 누군가를 그 돌봐주고 그렇죠. 어쩌면 네.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저희는 아직은 숫자가 적으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기회 때 많이 홍보가 되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가정 위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좀 사례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짧은 사연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좀 들어보시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가정 위탁 진실 오어 거짓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는 위탁 가정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친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수술 받는데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 친부모는 연락도 안 되고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자, 정말 이런 사연인데 그 위탁 부모는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권이 없다? 진실 오 거짓? 없습니다. 아, 그럼 진실 원래 없는 거죠? 네.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친부모 찾아야 돼? 연락도 안 되는데? 친부모 찾아야 됩니다. 이거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센터에서 딱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저희가 옛날 고아원 보육원 있잖아요. 네네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의 장이 그거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 가정위탁 제도가 상당히 오래된 제도이긴 한데 아직 제가 그 권한이 없습니다. 아, 네. 이건 나라에서 센터장님한테 권한을 줬으면 좋겠네요. 뭐 이제 저희가 여러 건의를 하는데 아마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겠죠. 네, 제도에 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네. 급한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네. 부모는 못 찾, 안 못 찾고 그러니까. 찾을 수 없고. 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궁금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둘이어서 딸을 키워보고 싶은데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들만 들으셔서 딸 키워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자, 입양을 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해서 가정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아보니까 위탁가정으로 자격 조건과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가정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부부가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될 텐데 혹시 위탁 아동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위탁 아동 선정. 위탁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진실 아니면 거짓. 거짓. 아, 이건 거짓인가요? 네, 설명을 좀 주시죠. 가정이탁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딸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들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위탁 아동이 남아냐 여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뭐 배정하는 건 아니고 그 위탁 아동의 특성과 위탁 가정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부모님만 원하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아이도 원해야 되거든요. 또 그 안에 같이 생활하게 될 그 원 가정의 친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런 희망을 피력하면 사실 네네. 센터 입장에서는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하시죠. 참고를 네네. 하고. 네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좀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 하나 키우는데 정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저런. 아까 지자체에서 좀 20만 원 보건복지부에서 네네. 20만 원씩 지원하는 권고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뭐 생계비, 의료비, 뭐 교육비, 뭐 학교 등록금 대학부터 내야 되는 그다음에 무슨 뭐 하다못해 독립시키려면 전세 자금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럼 그 위탁 그 맡겨진 아이에게 어느 정도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어떤 상황의 노인 아이를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상황이 없어서 혼자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보통 한 70만 원 정도에 안팎의 전부 합해서 비용에 그 아이한테 지원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위탁을 하신 부모한테는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정도가 이제 매월 지원이 되고요.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립할 때는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근데 홍천군 칭찬할 일이 하나 있는데 홍천군에서 300을 더 주셔가지고 홍천군에서 군수님이 800만 원을 주십니다. 이제 정착 지원금으로? 와우. 홍천이 우리 시군 중에서는 홍천군이 제일 많이 원주랑 좀 비교 죄송합니다. 원주랑 비교돼서 그게 아니운가? 잘한다 하셔야지. 원주랑 비교돼서 그 얘기하셔서 시장님이 주시려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근데 비교되는 걸 비교된다고 하는데 주시려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근데 비교되는 걸 비교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니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또 수학여행도 가야 되고 교복도 때때로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짧게 궁금한 거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코너 속의 코너. 예스 오어 논. 네네. 대답하기 어려우신 거는 패스하시다 나중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답은 예스 아니면 노 아니면 패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탁 가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빠듯하다. 노. 위탁 아동 아동 학대 이유가 가장 크다. 노. 정부와 지자체의 가정 위탁 재정 지원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노. 자, 위탁 아동 보호 종료 기간 현 5년에서 더 늘려야 된다. 노. 올해 처음 시행된 자립수당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 예스. 자, 기회가 되면 위탁 가정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돌볼 것이다. 네, 당연히 예스죠. 네. 우리 인사이드의 그 예스 오노 콜을 코너를 진행해 본 결과 지금까지 노가 가장 많았던 분이 센터장님이십니다. 아, 네. 특별히 먼저 내가 요거는 추가로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일 이제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그 예비위탁 부모님들 아까 맨 마지막 질문이신데 그 예비위탁 부모님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친인척도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결국에는 시설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위탁 부모에 대한 관심 뭐 이게 그렇죠. 좀 저희가 좀 더 말씀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싶어요. 저기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빠듯한 살림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인데 네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장님이 위탁 가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빠듯하다에 대한 노하셨고 정부와 지자체의 가정위탁 재정지원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도 노를 하셨어요. 네. 저는 아까 막 정부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러 흥분을 했는데 네네. 그건 왜 노를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 빠듯한 부분들한테는 저희 처음부터 보내진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일정한 소득 수준이 되시는 분들과 예, 예, 여러 가지 그 직업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가기 때문에 위탁 가정 자체가 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위탁 가정한테는 정말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벌써 우리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네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정부 내에 없나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저희 사회에서도 순수한 자원봉사와 유급봉사가 이제 만나면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가정위탁 부모님들이 약간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가가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본때마 아이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좀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확 시행이 됐을 때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던 순수한 분들이 약간 폄훼 당할까? 아, 저 얼마 받고 애 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좀 저희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기 복지가 가장 발달했다는 서구 유럽의 예를 보면은 사실 입양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면 더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대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 제가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청년수당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청년수당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50만 원, 60만 원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청년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보통의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혼자서 자기 삶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막 이 방송을 보시다가 아우 나도 그럼 한번 신청해봐?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 제일 먼저 어디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그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낫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자막 처리해 주시면 저희 센터 전화번호가 나가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친절하게 저희가 전화 드려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센터장님 핸드폰 번호를 따야 되겠네요. 네. 사생활도 있으셔야지. 자, 하여튼 이 저 가정 위탁 제도 저도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방송을 위해서 조사하면서 공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이 가정 위탁에 오는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얘기예요, 그렇죠? 또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 잘 자라야
이게 정말 이 나라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잖아요. 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센터장님 나오신 김에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뭐가 더 좀 뭐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정이탁 그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된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네. 네, 강원도 아이들이 약 1,000명 정도가 가정이탁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숫자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강원도 아이들, 강원도 어른들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정이탁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오갈 데 없는, 어딘가 혈연관계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이 생겼을 때 우리 강원도의 어른들께서 사회적 부모로서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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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이제 가정이탁 아이를 부탁해요. 네. 됐는데, 네. 이거를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해서 네. 시청자분들께 아주 임팩트 있게 전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하는 거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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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센터장님 그 이슈워드를 한번. 우리 아이, 이웃 아이, 함께 키우는 기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어로 만드셨네. 이웃 아이 표현입니다. 네. 네. 우리 아이, 이웃 아이, 함께 키우는 기쁨. 네. 좀 살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다음에 또 자주 기회 주시면 네. 홍보를 하러 또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아주 또 그런 데서 전략적으로 이게 또 네. 발언을 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면은 네. 그런 그 어떤 공동 책임 의식을 느껴서 네, 네.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위탁 가정 위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